안녕하세요.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. 금일은 이 배관 피팅 종류에 대해서 조금 강의하는 영상을 조금 준비해봤는데요.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?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 만나게 될 이런 많은 배관 종류 중에 우리가 피팅류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주배관이 있고 플랜지나 밸브, 피팅류로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합니다. 이런 피팅류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소 생소하고 못 보신 초보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영상을 조금 준비했으니까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가자! 자, 우선 배관 피팅류 종류는 우선 용도에 따라서 구분을 조금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배관 피팅류 종류는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일반적으로 배관 피팅류라고 하면 이런 부속 자재를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이런 엘보. 자, 영상 잘 보이십니까? 엘보 좀 작아 가지고. 예. 엘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단 엘보가 있고 장 엘보가 있는데 여기 이제 45도로 이렇게 꺾이는 엘보가 있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게 90도로 이렇게 꺾이는 엘보가 있을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엘보 길이도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고,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거나, 요럴 때, 요런 엘보를 사용합니다. 자, 그 다음에, 요런 T가 있어요, T. 자, T. 요 T 같은 경우는 이 주 배관이 나가고 수직으로 배관이 있어야 될 때. 이런 엘보 같은 경우도, 이런 일반적인 이런 정엘보가 있고, 그 다음에 이경으로 사이즈가 바뀌는 구경의 엘보도 있습니다. 그렇게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. 자, 그 다음에 레두셔는 이 배관의 이 사이즈 구경이 바뀌는 걸 얘기해요. 이렇게 이렇게 레두셔가 있고 이렇게 사이즈가 구간이 바뀌는 이런 편심 레두셔도 있어요. 한쪽으로 이렇게 지오셔가 사이즈가 바뀌는, 여기 지금 50A에서 한 1인치 정도로 25A 정도로 사이즈가 바뀌죠. 요렇게 요런 레두셔가 있다. 요걸 레두셔라고 합니다. 레두셔. 실제로 용접하는 거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 관이 이렇게 바뀌는 게 있다. 현장 가셔가지고 이런 용어들이, 생소한 용어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. 자, 그 다음에 이음에 따른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게, 우리가 지금 학원에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는 배관이 이 베벨링이 친 두 개의 부위가 붙어가지고 용접하는 거를 버트 용접이라고 그래요. 맞대기요. 근데, 용접을 하는 것 중에 플랜치 같은 거 이런 거 꽂아가지고, 이렇게 인, 아웃을 이렇게 용접을 해가지고 하는 필레디음이 있죠. 배관 용접을 하면. 자, 그 다음에, 이렇게 안에 보면, 아니, 지금 영상에 보이는가 모르겠는데, 나사식으로 이음을 하는 이음 방식도 있습니다. 뭐,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음의 종류가 있는데, 지금 봐야 될 거는, 지금 여러분들 혹시 저 웰도렛이나 보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? 들어봤어요? 진짜 안 들어봤어요? 웰도렛이나 보스라고 해서 조금 생소한 단어나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 같은 데 찾아보셔도 뭐 그런 이게 용접하는 구분이 웰도렛이나 이런 보스나 이런 것들 들어봤는데, 이거를 다른 이런 다양한 이런 재료들은 많이 들어봤을 건데 웰도렛이나 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이 배관 피팅 종류 중에 웰도렛, 그 다음에 보스 이런 게 있는데, 웰도렛과 보스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모관, 이 주배관이랍니다. 주배관에 접속되는 부위가 뭐 예를 들어서 라운드가 처리가 돼 있는지 아니면 45도로 돼 있는지에 따라서 우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. 지금 웰도렛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거 보스거든요. 보스 배관 보스인데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우리 개선 같이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 게 이제 보스고, 웰도렛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배관 모양으로 이렇게 라운딩이 쳐져 있어요.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는데, 이 웰도렛이나 보스의 장점이 뭘까요?
자, 웰드렛이나 보스의 장점은 보통 아까 전에 보시면 여기 T를 봤잖아요. T를 보면 T를 엘보를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 부위가 어떻게 나와요? 지금 주배관 두 군데가 나오고 주배관에서 두 군데가 나오고 이 엘보에서 또 나오는 분기배관에서 하나가 또 나오니까 용접 부위가 세 군데가 나온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런 웰도렛이나 보스를 사용하게 되는 거는 웰도렛이나 보스는 이 주배관에서 분기하는 배관을 따로 악세사리식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실제로 주배관을 건드릴 필요가 없죠.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배관이 분기가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용접 부위가 어때요?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. 여기서 이제 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보스의 정의를 굳이 따지자면 보스 같은 경우는 이 배관의 주배관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제 용접 타입을 보통 보면 이렇게 나사식으로 연결하는 걸 보스라고 하고 이 웰도렛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보니포지사라고 등록 상품명이에요. 여러분들 기능사나 이런 거 공부하시다가 보면 뭐 서브머지드나 이런 것도 보면 뭐 하스텔로이 뭐 서브머지드 이런 것들 보면 다 등록 상품명으로 회사 이름으로 상호를 따가지고 많이 이름을 만들거든요. 뭐 서브머지드 기능사 따신 분들 없어요? 유니언멜트, 링컨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. 뭐 하스텔로이도 저희가 이제 재료를 처음에 발견한 이 제조한 회사에서 뭐 하이네스 스텔라사라고 이런 데서 이렇게 상품명을 만들어 가듯이 이 웰도렛이 뭐냐면 올렛입니다. 올렛. 올렛이라고 해서 이 보니포지사의 상품명이에요. 올렛인데 이게 이제 용접 타입으로 웰도렛이라고 해서 이 주배관에 라운딩 처리되어 붙는 거. 이 보스하고는 조금은 다른데 뭐 그런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제가 웰도렛이나 보스를 조금 생소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용접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지금 그림으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. 지금 이렇게 주배관이 있으면 이렇게 지금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그럼 여기 이제 공면에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 뜨는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뜨는 부위가 요 배관하고요. 그럼 실제로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아스메코드나 이런 데 보면 이 지금 영상 잘 나오나요? 아스메코드나 이런 데 보면 완전 필렛 용접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기 이 뜨는 부위 있죠. 뜨는 부위 뜨는 부위를 정확하게 용접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이면 용접이 되어야 됩니다. 실제로는 백비드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덮는 용접이 아닌 이상은 이 보스 용접이나 이런 웰도렛 용접을 할 때는 안에 이면이 정확하게 녹아야 됩니다. 녹아야지 정상적으로 이 분기관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용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용접도 일반 필렛처럼 각장 용접을 하지만 이 개선면에서 우리가 필렛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이 라운딩 처리된 부분에 응력이 집중돼서 균열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커버 필렛이라고 해서 이 필렛 부위가 조금 더 용접이 되어야 된다.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물론 요거는 배관의 사이즈나 규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지만 이 배관의 라운딩 처리가 된 부위에 이렇게 공면 있죠. 요 부분까지 용접이 되어야지 정상적인 용접이 된 거다. 물론 조금 더 자세한 부위는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뭐 코드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 뭐 매번 하는 얘기지만 정확한 사이즈와 정확한 규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전 현장에 가셔가지고 용접을 하시면서 이런 보스나 웰도렛이나 이런 것을 만났을 때 그래도 용접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조금 알아야 되기에 조금 이런 내용을 조금 준비해 봤는데 뭐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금요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